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모였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한 어르신이 빈 박스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리어카 양 옆에는 홍보 전단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지난 8일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이 주관하고 MG 새마을금고 백제 신관지점이 후원하여 폐자원을 수집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행복 리어카 5대를 공주시에 기탁했습니다. 행복 리어카 지원 사업은 평소 리어카 없이 폐자원을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분들 아침에 이제 쓰레기 있는 데 가서 주워다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번에 이제 하고 나니까 직접 현장을 보고 그분들이 끄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전동차 시계로 된 리어카를 좀 저희가 구입해서 그분들이 좀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익이 나면 지역 사이에 환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늘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 차에 행복도량에서 이런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한테 리어카를 기증을 하는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폐지를 줍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저희가 기꺼이 승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기증을 하고 후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복 리어카는 리어카에 상가 홍보 전단을 부착하여 홍보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네가 뭐냐, 뭐냐. 뛰어두고 실어지고 자빠지고. 한번 넘어져서 뭐냐. 근데, 리어카는 저런 건 넘어지는 염려가 없으니까. 짐이 아무것도 많이 실어도. 훨씬 편해. 말고. 어디가 곱절이면 편하지. 뭔 편하지.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